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 아프리카만큼 더운 대프리카로 불릴만 했던 거죠. 올해 대구에 닥친 이 폭염이 더 원망스러운 건 이 무더위 쉼터마저 문 닫게 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제 더위는 시작입니다. 오늘 대구 모습 첫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 속 의료진들의 몸은 온통 땀 범벅이 됐습니다. 보호복이 땀이 흥건한 살갗에 착 들러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은 이제 무더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안쪽에 땀이 채이거나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다 같이 똑같이 방역에 힘써주시면. 이맘때 어르신들이 몰렸던 무더위 쉼터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공원 그늘을 찾아 띄엄띄엄 앉아 더위를 식힙니다. 남한 사람들 어제 제대로 이래 그늘에서 좀 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코에 땀이 나가지고 호흡하기도 좀 불편하고. 대구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뙤약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를 웃돕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7월 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이나 빨라진 겁니다. 영남 내륙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대구시의 폭염 대책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실내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장, 쿨링 포구는 운영하지 않는 대신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실외 쉼터를 마련합니다. 또 취약계층에게는 선풍기 등을 지원하고 남녀 구분 없이 양산 쓰기 운동도 벌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대구 시민이 또 한 번 더위와 맞서며 코로나 극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런 무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와도 이 에어컨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들 새로운 방식으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이 걸린 실내 기관들의 예방 대책을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망 밑으로 들어갑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잠시라도 햇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야외 시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2m 간격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지도 별로 없고 그늘도 없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좀 부족한 거죠. 날이 더워지자 더위를 피해 대형 쇼핑몰, 백화점 등 실내 시설을 찾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출입구엔 열화상 감지기가 설치됐고 층마다 손소독제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관리 잘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손소독제 한 번 더 하고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실내 환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이제 미착용하신 분들 적극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 자체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공기 순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건물일 경우 이런 대형 환기구를 통해 실내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대형 쇼핑몰은 올 여름에 냉방을 하면서도 최소 30% 넘게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공기 순환을 더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냉방 효율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대형 실내 시설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방역당국의 세부 운영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 외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여름용 침방울 마스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겉모습은 KF94 마스크와 비슷한데 훨씬 가볍습니다. 덴탈 마스크와 달리 이 밀착 착용이 가능한데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숨쉬기도 훨씬 편합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은 구자준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입니다. KF94 방역 마스크와 비교해보니 겉모습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스크 두께를 비교해봤습니다. 방역 마스크를 빛에 비춰보면 펼친 손가락이 몇 개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비춰보면
이렇게 손가락 4개가 잘 보입니다. 기존 방역 마스크는 겉감과 중간재, 필터와 안감 4가지 원단을 붙여 만들어졌지만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필터를 포함한 겉감과 안감 2가지만 붙여서 제작합니다. 방역 마스크를 쓴 채 숨을 쉬면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지만 얇아진 두께만큼 호흡할 때 느껴지는 불편이 줄었습니다. 비말 차단을 목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통기성과 그다음 착용 편리성을 고려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제작업체 측은 방역 마스크만큼 차단율이 높진 않아도 여름철 답답함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KF 기준으로 따지면 한 55%에서 80% 정도의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 비말에 대해서는 그 검증된 그 제품이라고 보죠. 내일 오전 9시부터 판매되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한 사람마다 최대 30장씩, 한 장당 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와 달리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구매가 몰릴 경우 품절 사태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